벌써 1년이 지나고 1만 명이 지나고 겨울도 지나 봄이 왔다. 1만 명 구독 감사 특별 기획 본격 구독자와 함께 만드는 영상 세모덕의 릴레이 라디오입니다. 여러분과 릴레이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송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어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글 참 잘 쓰시잖아요. 이미 댓글로 여러분의 필력은 확인했으니까 이제 와서 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 말이나 쓰면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릴레이 형식이다 보니까 주제는 통일되는 게 좋겠죠. 감상에 취한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주제는 봄입니다. 봄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보내주세요. 그래도 막상 어색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내드릴까요? 일단 라디오 하면 기본적으로 사연 많이 쓰죠. 좋고요. 봄에 얽힌 이야기, 전설 좋고요. 봄이면 생각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좋습니다. 봄에 먹고픈 요리의 레시피, 가고픈 여행지, 이 시기에 생기는 잡생각, 고민, 걱정들, 이때면 찾아듣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또는 새벽 감성 잔뜩 담긴 한 편의 시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어요. 안에 담긴 메시지가 봄과 연관되고 또 봄 느낌이 물씬 나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글에 구애받지 않고 그림이나 사진, 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겠네요. 봄에 대한 나만의 감상을 마음껏 표현해 주시길 바라요. 부담은 갖지 마시고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긴 글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몇 개 골라서 소개도 따로 해볼게요.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귀하는 이번 달 3월 25일까지 메일 주소 semorelay@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벚꽃이 필 무렵인 3월 말, 4월 초쯤에 여러분이 꽃구경과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볼까 합니다. 함께 만드는 영상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메시지 기다리겠습니다. 뿅!